IR이라는 게 실제로 과연 투자자와의 만남에서 자랑 IR, 자랑 이런 발표가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폐 2차전지 분리막 필름을 재활용하여 고기능 소재를 만드는 라이루트 대표 신민정입니다. 국내에서만 연간 그 만 톤 이상의 폐 필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분리막 필름은 폴리올레핀 계열인 플라스틱이라서 폐기 대시 이제 환경오염 또는 대기오염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2차전지 분리막 시장은 연평균 25%씩 성장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폐 필름량 또한 증가하며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필름 제조업체들은 폐 필름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재활용 방법을 찾지는 못했고요. 제가 이 문제를 접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이 사업을 뛰어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앞서 말한 만 톤의 필름이 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많은 분량은 실제로 그냥 사용해도 될 정도로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는 점인데요. 화학 공정을 거치지 않고 필름을 재활용해서 소재를 만들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리사이클 소재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는 필름이 가진 본연의 기능입니다. 다들 아시는 전 세계적인 기능성 브랜드인 고어텍스에서 사용하는 멤브레인 필름과 동일한 미세 다공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미세 다공형에서는 투습, 방수 등 정말 다양한 기능이 구현되는 필름이에요. 그래서 고어텍스의 원리처럼 저희도 분리막 필름을 소재에 접착하면은 고기능 리사이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용 필름을 섬유 소재에 부착했던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최적의 퀄리티로 폐 필름과 섬유를 부착하기 위한 공정과 기술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 연도 상반기에 이제 고기능 리사이클 소재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PT시험 연구소를 통해서 기능 테스트를 한 결과 투습, 방습, 방품, 보응 등 되게 우수한 수치가 나왔고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유해물질 검출 테스트까지 통과하면서 사업화 가능성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저는 총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초 시도이자 유일 기술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일반 의류산업에서 사용하는 폐 필름의 20분의 1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물성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저희는 접착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스 원단에 따라 만들 수 있는 섬유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또는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안정적인 공급망입니다. 일반적인 리사이클 브랜드들이 가진 문제점은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발생하는 폐 필름의 0.1%만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티셔츠를 100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폐 필름을 화학 공정을 통해서 녹여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형태를 그대로 리유즈하는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1톤의 양으로도 정말 많은 소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소재랑 비교했을 경우에 가격적인 측면이나 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존 시장과는 다르게 고기능 리사이클이라는 포지셔닝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집중할 첫 번째 마켓은 PTFE 멤브레인 시장 중 고기능 섬유용 분야입니다. 작년에 이제 G7 패션 협약으로 인해 규모가 큰 글로벌 브랜드들은 2030년까지 모든 제품을 100% 리사이클 소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통해서 리사이클 소재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질 것이고 시장 또한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제가 설정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수거,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유통, 사업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다 진행을 할 거고요. 현재 저희는 하루 최대 4만 야드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놨습니다. 앞서 말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한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분리막 기술 1위를 가지고 있는 SK 아이테크놀로지와 폐필름 수거 MOU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완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패션 산업 위주로 사전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약 80% 가까이 되는 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해서 현재 샘플 제작 중에 있고요. 저희는 운영 자금이나 기술 개발 자금을 사실 다 확보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에는 생산 인프라 보완하고 구축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계속해서 폐 필름을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갈 것이고요. 그렇게 탄생한 소재는 사람들의 일상의 가치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상이 전환인데 2차 전지 업종하고는 상관없으신 대표님이 패브릭하고 이제 이걸 접목했다는 게 첫 번째 저는 좀 신선했고요. 두 번째는 신축성이 다른 이종의 물질을 그렇게 붙여올 수 있다는 기술 자체는 일단은 꽤 많은 고생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고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도 들고요. 개발한 소재를 제가 돌릴게요. 이게 다 다른 거네요? 아, 네, 맞아요. 페이스 원단이 다 다르고 이거는 지금 개발 중에 1차 샘플인데 타이백 대체 소재, 네,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타이백하고 비슷하네요, 느낌이. 네, 맞아요. 일단 그거를 개발해서 패션 산업 외에도 다른 산업까지 좀 더 넓혀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타이백을 대체한다는 건 물론 저는 100% 납득은 못하지만 친환경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생 가능하다는 거. 네, 네. 쟤도 똑같은 물성을 갖고 있는 건가요? 사실 폐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생이 가능하지 않지만 분리 작업은 쉽기 때문에 분리했을 경우에는 네. 필름을 제거한 나머지 소재는 무엇인가요? 부직포입니다. 아, 부직포요. 네. 그러면 걔는 재생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타이백도 부직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그 버든을 비교해 보신 적은 없죠? 그러니까 타이백도 사실 친환경으로 주장하는 건 재생 가능하기 때문인 거이지 걔가 땅에 묻는다고 잘 썼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예, 그것과 우리는 이거를 버려지는 원래 폐기물을 일부 갖다가 쓰어서 이제 물성을 강화한 거기 때문에 환경 버든을 양쪽을 비교해 보신 적은? 네, 그렇게 비교해 본 적은 없고 저희는 일단은 좀 최대한 견고한 소재를 만들어서 이 소재의 수명을 늘려가지고 환경적인 가치를 창출하자가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 필름들이 그냥 바로 소각된다고 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뭐 미세먼지라든가 대기 오염 같은 거를 좀 수치화 시켰을 때 미세먼지는 1년에 9톤 정도가 세이브 되고 대기 오염 같은 경우에 3.3톤 이산화탄소라고 하죠. 그 정도 수치가 나왔고 그 둘을 비교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2차 전지의 분리막을 재활용하겠다라는 그 발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께 뭔가 라이프 사이클이 끝났을 때 또 다른 뭐 환경을 파괴하는 건 아닌가 뭐 약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한 답이 없어 보이는데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이 소재를 만들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또 다른 패션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사실 매번 해왔어요. 지금 제가 집중하는 거 일단 버려지는 필름을 활용해서 최대한 수명을 늘려서 버려지는 기간을 뒤로 늦추자. 그리고 최대한 견고한 소재를 만들어서 그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로 좀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좀 여유가 있어진다고 하면은 이 두 개를 분리시켜가지고 재활용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까지도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버려지는 그 재료를 재활용해서 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길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께 버려졌을 때 또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좀 깊게 고민을 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는 뭔가 리사이클을 하는 기업인데 결국은 뭔가 안 좋은 결과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뭐 그 대표님이나 이제 그 팀들이 지금부터 조금 고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가죽이나 면이나 이런 원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분리막을 더 입히면은 어떤 점들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투습하고 방수요. 그리고 겨울옷에 붙이면 보온성까지 올라갑니다. 이 필름에 있는 미세 다공형이 수증기보단 크고 물방울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땀은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이제 비나 수분은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능이 강화되고요. 그리고 방풍하고 보온율도 올라갑니다. 저는 이렇게 패션 쪽에 계속 계셨었는데 이 2차전지 분리막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제일 먼저 궁금하거든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사실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한 중소기업 대표랑 이제 저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이 정도의 폐기물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이 필름은 고어텍스 정도로 되게 성능이 좋아서 아깝다. 근데 그 그냥 얘기 듣자마자 제가 저 주세요. 제가 할게요. 해서 바로 그 주에 이제 샘플 필름을 받아가지고 바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전에 진행했던 디자인 인큐베이터 사업이 다 오프라인 기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업이 좀 중단이 돼서 시간적 여유도 많았고 더 새로운 아이템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마침 소식을 들었고 정말 1초의 고민도 없이 그냥 일단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냉동식품들 배달될 때 이렇게 같이 오는 스티로폼 박스 있잖아요. 그거 엄청난 문제거리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재의 특성을 2중, 3중 정도만 해서 비슷한 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그 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텐션이 약간 살아있는 것도 옷보다는 그냥 패키징의 소재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과거에 패션 쪽에서 이렇게 경력들이 있으셔서 이제 1차적으로는 그쪽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팀이 개발하신 뭐 소재 또는 제품에 대해서 저 자체가 가지는 핵심 역량이 뭔지를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와 좀 분리해서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갇히지 않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거든요. 네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창업팀들을 뭐 중심으로 보는데요. 창업팀들이 얼마나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두 방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이제 뒤에 이중으로 붙기 때문에 원 소재가 갖는 신축성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1차로 타겟하는 좀 세부적인 뭐 패션 쪽이라도 좋고 기능성 뭐 산학인 의류 쪽인지 뭐 어느 쪽을 주로 타겟하시고 계세요? 정말 너무 좋은 포인트인데요. 저희가 이 분리막을 처음 받았을 때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일반 우리 산업에서 사용하는 거는 사방으로 텐션이 되기 때문에 그냥 소재를 그대로 다 이렇게 말려져요. 근데 저희 거는 거의 플라스틱이랑처럼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재랑 붙였을 때 확실히 그 드레이프성을 가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좀 두툼한 원단에 부착을 해가지고 그 드레이프성을 살리자라고 해서 1차로 만든 원단들은 보시다시피 코트 또는 아웃도어 후리스 이런 쪽으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쓰려면 이 접착제의 기술이 온도에도 되게 내구도가 강해야 되거든요. 그 온도 테스트는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온도 테스트는 130도 이상 넘어가면 이 필름이 바로 경화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화로는요? 영화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네요. 네. 처음이라고 하기에는 잘하셨어요. 예, 되게 딜리버리도 되게 좋으셨고 연습을 많이 하셨는지 첫 인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대표님이 내뿜는 에너지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지구를 위한 올바른 길을 걷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라이루트가 될 테니까 계속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라이루트는 좀 검토를 해볼 만한 생각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이루트는 사실 지금의 아이템은 피보팅된 건데 이 회사에 꽤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건 피보팅하는 과정에서의 성장성 그리고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분명하게 잡혔다는 점이에요. 결국은 어차피 소셜 벤처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션 드리븐으로 시작은 하셨지만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게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스케일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으로 구성하고 있다가 마무리될 시점에 언급이 되고 끝나야지 듣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상상이 조금 더 커지거든요. 그 스케일업에 대한 코멘트가 들리면서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는 시장이 커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상상력을 만들게 하는 단초가 돼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하시고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첫 IR이라서 정말 너무 떨렸는데 생각보다 편한 분위기에서 너무 좋은 조언들을 많이 받아서 정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되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도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는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다 짚어주시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제 사업을 좀 보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서 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